안녕하세요. 잡쇼왕입니다. 최근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중국이 극초음속 궤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지난 7월에 극초음속 궤도 핵 미사일을 비밀리에 시험 발사했다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 미사일의 정체를 놓고 미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궤도 핵 미사일이라는 것은 지구 주위를 돌다가 한순간에 대기권으로 진입해 음속의 5배 이상으로 활강하면서 목표물을 타격하는 핵 미사일을 뜻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중국의 미사일이 타격 목표에선 38km가량 빗나갔지만 미 정보당국은 예상을 넘어선 진전에 놀랐다고 보도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빗나간다고 예상한 것일까요? 궤도미사일의 대기권 활강 속도는 아무리 극초음속이라고 해도 일반적인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속도보다는 느립니다. 그러나 탄도미사일이 포물선 궤적을 이뤄 방어체계가 목표와 비행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활강미사일은 정해진 루트를 따르지도 않아 추적하기도 힘들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피해 타격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비밀리에 시험 발사했다는 보도를 강력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더해 중국의 핵무기 보유량이 최근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2030년까지 1000기를 넘어설 것이라고 미 국방부가 경고하면서 국제사회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들은 이것도 미국의 억측이라고 선을 그으며 중국은 오로지 자국 방어 용도로만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란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의회에 제출한 중국을 포함한 국가 안보 전개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핵탄두 보유 규모는 2027년 700기를 넘어서고 2030년 1000기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미 국방부는 현재 중국이 보유한 핵탄두의 숫자는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AP통신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지난해 의회에 제출한 중국의 군사능력에 대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핵탄두 보유 숫자가 200기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으며 2030년까지 400기로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1년이 지난 상황에서 중국의 향후 핵탄두 보유 전망치가 2.5배 이상 늘어난 셈인데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미국이 최근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과 핵탄두 규모를 문제 삼아 공식적으로 국제사회의 이슈를 만드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CNN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현재 공식적으로 3,75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계속 핵 군축 정책을 유지하며 탄두 수를 인위적으로 늘리지 않을 경우 미국과 중국의 핵탄두 보유 격차는 점점 좁혀질 수밖에 없는 상태이긴 합니다. CNN도 중국의 핵전력 증강 속도가 훨씬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중국 핵전력에 대한 경계감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 국방부는 해당 보고서에서 중국이 육해공에서 핵공격이 가능한 3대 핵전력을 이미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에 비해 중국은 미국 국방부의 전망은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며 중국은 오로지 방위용으로만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즈는 논평을 통해 미 국방부가 제시한 중국의 핵무기 보유 수치 여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기밀이며 순전히 추측에 불과하다며 중국은 결코 미국과 핵무기 경쟁을 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과 같은 규모의 핵무기를 원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은 부인하고 있지만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대놓고 중국의 군사력을 부각시키는 이유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최근 점점 더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중국이 남중국해 주변 모두를 강제로 장악하려고 하면서 아시아를 넘어 국제정세를 어지럽히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상 중국이 모든 것을 망치고 있으니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게 중국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라는 신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나 여러 군사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의 군사력이 굉장히 부풀려져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포린 폴리시와 뉴욕타임즈의 군사 전문가들이 기고한 내용을 보면 중국으로선 기술적인 도약이지만 새로울 것은 없는 기술, 신뢰할 만한 정보가 없다는 내용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미 군사 전문가들이 중국이 시험 비행했다던 궤도 비행 미사일 기술에 놀라지 않는 것은 이미 1960년대 당시 소련과 미국이 개발한 부분 궤도 비행 폭격 시스템과 같기 때문입니다. 기술 자체는 오래되었지만 이런 FOBS 미사일 배치가 본격화되면 두 나라는 방어체계도 전방위로 확대해야 해 무한 군비 경쟁이 불가피한데요. 결국 두 나라는 1971년 요격미사일 협약을 맺고 각각 방어체계를 한 곳으로만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창과 방패 싸움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즈가 중국의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를 놓고 반세기 전 소련과 미국이 개발한 기술과 비슷하다는 안보 전문가들의 평가를 소개한 것도 이런 배경입니다. 중국의 이번 발사가 소련의 과거 FOBS와 다른 것은 대기권 재진입 후 이뤄지는 극초음속 활강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신기술은 아닌데요. 미국 나사가 운영했던 우주왕복선이나 보잉이 개발한 무인 우주왕복선이 다 이렇게 대기권에 진입한 뒤 활강에서 착륙합니다.
미 국방 싱크탱크인 랜드 코퍼레이션의 2017년 보고서에는 미국과 러시아 등 전 세계 20여국이 극초음속 비행물체 개발에 뛰어들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 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미 예전부터 여러 논문을 통해 중국 군부가 FOBS를 실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이번에도 미국이 모르는 새로운 기술적 돌파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중국이 군사기술 수준이 떨어진다고 해도 이런 실험을 계속해서 하다보면 실패를 거듭하면서 발전되는 형태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의도에 더 주목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최근에 또 이상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중국군이 미 해군 항공모함 전단에 실제 크기 표적지를 제작해 미사일 시험에 활용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7일 미 해군연구소가 운영하는 군사 전문 매체 뉴스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은 최근 신장 외유얼 자치구 러창 지역에 대규모 미사일 시험장을 건설했습니다. 상업위성 업체 맥사 테크놀로지가 지난달 9일 촬영한 이 위성사진은 타클라마칸 사막에 지어진 해당 시험장에 항공모함 구축함 모형이 설치된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모형 중에 하나는 미국 3세대 핵 항공모함인 제럴드 포드급과 동일한 크기와 형상을 지니고 있었는데요. 인근에는 미 해군 주력 전투함인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을 닮은 모형 두 개도 있었습니다. 제럴드 포드급 항모와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모두 한반도와 대만, 남중국해를 포함한 서태평양을 관할하는 미 7함대에 배치된 함종입니다. 타클라마칸 사막은 전통적으로 중국의 탄도미사일 시험에 활용되었는데요. 미 해군 함정 형상의 구조물들은 올해 9월에서 10월 사이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정부가 미국의 미사일 전력을 과시할 목적으로 문제의 사격 시험장이 위성에 노출되도록 방치했을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실제 전쟁에서 항모가 저렇게 가만히 있을 것 같냐, 바다에서 시험할 용기는 없는 거구나, 미 항모 맞추려고 발사하는 순간 발사장이 없어져 있을 것이다, 누군가 미 항모를 때렸다가 핵폭탄 맞은 게 생각나네 라는 재미있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앞서 중국 인민해방군은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던 작년 8월 남중국해에서 항모킬러로 불리는 DF-21D 지대함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미국을 향한 무력 시위를 벌인 바 있습니다. 당시 중국인들은 미국의 항모를 평가절하 하면서 둥펑미사일을 치켜세웠습니다. 미국의 항모를 사느니 그 돈으로 둥펑미사일 1200발을 사는 것이 낫다. 미국이 수십조 원을 들여 항모를 만들어봤자 중국의 미사일 몇 발이면 끝난다. 미사일에 맞기 전에 남중국해에서 당장 나가라는 등 조롱의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극도의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면 실제로 이들의 속내는 미국 항모를 대단히 두려워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 항모전단은 한 개만으로 전쟁을 시작할 수 있고 어지간한 나라 하나 정도는 바로 괴멸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탄도미사일이 실제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충분히 위협적인 부분은 있으나 실제로 미사일 전문가들은 이것이 실전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선 위성이나 정찰기를 통해 표적의 좌표는 물론 속도와 이동하는 방향의 방위 각까지 미터 단위 이내의 오차로 실시간 수집해 탄도 계산에 반영해야 하는데요.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예측 불가능한 자연적인 요소들로 인해 종합적으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사실상 이러한 기술은 굉장히 고난이도에 해당하는데 중국은 이러한 기술이 없다는 것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미사일은 타격 목표에서 38km 정도나 빗나갈 정도로 정확도가 좋지 않습니다. 현재 중국은 미국의 항모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위성 인프라도 이제 막 갖춰나가기 시작한 수준으로 오차가 너무 심해 아직 가만히 있는 표적도 제대로 맞추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이미 중국의 위성 통신들을 교란하고 마비시킬 수 있는 장비에 일선 배치를 끝낸 상태입니다. 중국은 최근 진행된 워게임에서도 대만에게 단독으로 패배할 정도로 그 수준을 알만한데요. 앞으로 중국이 또 국제사회에 어떤 민폐를 끼칠 것인지, 또 어떠한 이상한 행동을 보일 것인지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